제, 부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성공이란 겁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따라해. Whenever. When이 부사지요? 자, wherever. Where가 부사지요? However. How가 부사지요? 거기다 ever가 붙으니까 복합관계 부사. 이제 이건 이해됐고요. 두 개 다 부사란 것밖에 없고요. 시험 문장 이겁니다. How나 however는요,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자, so, as, to, how, however, such, what, many 배우면서 관사편에서 배웠죠? 알겠지? 이거 다음에는 뭐 나와야 돼? 형용사나 뭐 나와야 된다? 부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똑같이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도치입니다. 도치. 알겠지? 이게 시험이야. 자, 이게, 자, how, 예를 들어서 old, you, 아 하고 똑같은 문장이야. you가 주어지요? are가 동사죠? 비동사야. 그러니까 뭐야? 뒤에가 보어. 앞에가 뭐 나와야 돼요? 형용사 나와야 되는 거야. 됐죠? 이거 똑같은 시험 문제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그죠? 비동사입니다. 뭐라고요? 비동사. 뒤에는 뭐 나와야 돼? 보어. 알겠지? 여기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니까 뭐 들어간다? 부사. 근데 여기는 보호니까 뭐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 여기 부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어요? 이게 시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different는, 자, 공부 잘한 사람은 바로 찍습니다. 경인이한테 물어볼게요. 경인아, 이게 주어죠? 이게 동사죠? 그래, 안 그래? 동사죠? appear 다음에는 뭐 나와야 돼? 죽을. 따라해. 비동사. become. seem. appear.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보어. 보어의 품사는 뭐 나옵니까? 형용사. 이게 답이죠. 아닐 거다 답이잖아요. 알겠어요? 경인이가 나처럼 하지 말아라고 지금 어떻게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면서 중간고사 하나가 딱 틀리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예문. 관계부사. 127페이지. 자, 관계 부사는요, 여러분 책에는 좀 미약해요. 알겠죠? 미약하기 때문에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128페이지 보세요. 자, 128페이지 2번 보니까요. 자,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 in 나왔죠? which에다 동그라미? 자, in에다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자, 인을 뒤에다 놨더니가 뻘쭘해, 안 뻘쭘해? 뻘쭘해. 그러니까 앞으로 끌고 나왔어요. 인 위치가 됐죠? 인 위치가 되는데 앞에가 하우스가, 자, 어떻게, 거기다 세모, 하우스에다가, 하우스가 장소지요? 그러니까 뭘로 연결합니까? 웨어로 연결하겠네요. 이해되셨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뒤에다가 써놔야 돼요. 그게 별표야. 뒷문장이 어쩌다? 완벽하다. 거기다 별표, 50개.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럼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에헤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뒷문장이 완벽해, 불완전해? 알겠어요? 완벽한 거야. 그래서 시험 문장이 이거 똑같은 거야. 위치하고, 인위치하고, 이 문장이죠. 위치는 뒷문장이 어떻게? 불완전해. 인위치는 뒷문장이 완벽해. 여기다 where를 써고 똑같은 문장이야. 아셨어요? 이게 시험 문장이라고요. 자, 그럼 관계부사의 종류는요? 그냥 where에다 동그라미, when에다 동그라미, why에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바로 how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화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삐리리 가는데 따라합니다. When, where, 다음에 how, 하나 더 뭐냐? When, 언제, 어디서, 뭐야? Why, okay. 나왔죠? 그러면
when의 선행사는 앞에가 뭡니까? 시간이죠. 왜, 자, where의 시간, 자, 선행사는 장소죠. 자, how의 시간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why의 뭡니까? 이유죠.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뭐다? 관계 부사입니다. 뭐라고요? 관계 부사. 그러면 관계 부사는 이렇게 둘 다 써도 돼. 알겠지? 둘 다 써도 되고 하나를 지워도 돼. 앞에 걸 지워도 되고 시간만 써도 되고 시간 쓰고 when을 지워도 되고요. 시간을 지우고 when을 써도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녀석만 달라요. 방법하고 how는요. 알겠어요? 둘 가치는 죽었다 깨도 못 씁니다. 알겠죠? 꼭 하나만 써야 됩니다. 나머지는 둘 다 써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되는데 이것은 예외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이게 장황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게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관계 부사가 정리가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복합 관계 부사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다. 이해되죠? 한번 설명해 줄까? 여기 보세요. Find the good in everyone. 자, 모든 사람들에게서 the good을 발견해라 이거지. 좋은 점들을 발견해라. 알겠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최선을 the good을 발견하세요. 이 문장이야. 그러면 자, 따라해. No matter how. No matter how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How? Ever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문장은 뭐겠어요? 품사가 부사입니다. 뭐라고요? 부사. 그래서 이게 감사하게도 여기를 딱 뭘 찍어줬어요? 컴마를 찍어줬어요. 부사라는 증거를. 됐죠? 여기까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문장은 지금 몇 형식? 3형식. Find the goods. 됐어요? 그러면 자 how나 however가 나오면 문장이 어쩐다고요? 도치된다고요. 그죠? 형용사냐 부사냐가 시험이죠. 그럼 봐요. At first.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날려놓으세요. 처음에 없애버리세요. 그럼 주어는 뭐예요? 데이죠. 그들이 appear. 나타난다죠. appear 다음에는 뭐라고요? 보어. 보어의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 부사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끝났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최선을 찾아라 이 말이겠죠. 됐죠? 이게 문법을 푸는 문장입니다. 이 스킬은 나중에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나중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